여긴 나쁘지 않네요. 건물이 꺾여 있어서, 손해보는 방이 있는데, 여기는 건물이 꺾여 있어서, 좀 이득보는 방이네요. 뭔 말이냐면, 건물이, 그래서 어떤 방이 있으면, 건물이 꺾여 있으면, 주인이 꺾여 있으니까, 꺾여 있는 부분만큼은 그냥, 시세 대비 월세를 안 치는 집이 있고, 더 치는 집이 있는데, 여기는, 아무튼 좋아요. 천에 45입니다. 천에 45. 천에 40에 슬림오동 패션문화의 거리 그쪽에 있는 집이고요. 천에 45에 2층 관리비 10만원에 도시가스까지 포함입니다. 3m30이고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저 책상까지 재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이 옷장 정도 해서 여기 이 옷장에서 여기 에어컨 있는 데까지가 2m80입니다. 그럼 3m30에 2m80인데, 거기에다가, 이제 요 공간은 이제, 플러스로 더 추가가 됩니다. 그래서, 여기도, 1000에 45에 관리비 10만원 돼도 되고, 4000에 20에 관리비 10만원, 이렇게 됩니다. 4000에 20이면 아주 괜찮은데요? 1000에, 이 정도면 1000에 45도, 아, 구조가 조금 뭐, 이게 꺾여 있으니까 좀 아쉽다. 꺾여 있지 않고 저기 끝에서 이렇게 쭉 더 되면 당연히 더 비쌉니다. 당연히 더 비싼데, 천에 45도 요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좀 배치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, 천에 45도 괜찮고, 이 4천에 20에 관리비 10만원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창도 양창이고, 뭐 정남향은 아니지만, 뭐 반지하도 아니고 지상층입니다. 지상층이고 불을 껐을 때 불을 꺼도 어둡지 않습니다. 어둡지 않아요. 그래서 4020으로는 아주 A급 이상 될 것 같아요. 위치도 그렇고 이런 호수는 좀 드물 없 저도 처음 봐요. 저도 한 4년 동안 여기 방 나온 게 처음 봐서 이 위에 층들은 작아요. 작고 이 아래층만 여기 플러스 공간이 더 있어서 메리트가 더 있네요. 여기는 괜찮네요. 여기까지.